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여호와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이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수거해 이 전쟁을 막기 위해 아수르의 왕 산헤립에게 바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의 침공은 그게 끝이 아니었죠. 다시 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이전보다 더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가 다시 남유다를 위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무시하였죠.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것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사실 이 18장 4절을 통해 히스기야가 왕이 된지 14년째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였는데요. 그때 그의 대처 방식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주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의 대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아수르의 반응은 더 강하게 유다를 압박하고 옥죄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음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 동일한 문제를 맞닥뜨리자 그는 어리석은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께 매달리는 신앙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임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막상 큰 위기가 닥치게 되면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나약한 본성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질그릇과 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방하지 않게 된다 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보배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이 말을요,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읽으면 그렇게 뭐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사실 이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대부분 예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올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염두에 둔 말로써 초월적인 능력을 지니신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강조하면서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만이 지금 처한 위기, 그 당시에 이 고대 근공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포위와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이야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어떤 이름으로 함께 하십니까? 그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문제들을 타파하시고 이겨내시는 이 엘로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까? 그분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작은 틀 안에 가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히스기야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이 겁박과 협박의 목소리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회로 삼았죠. 아, 이 일은 나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나약함을 극복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삶 가운데 더큰 위기와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곧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동시에 생각지도 못했던 관계적, 또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은 더 이상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런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깨달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아주 잠깐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경험들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옷을 찢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습니다. 이 행위를 통해 기존의 의복이 상징하는 자신의 신분과 직분을 부정하고 자신을 낮춤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겸허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체면, 직분, 학벌,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을 벗어버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의 현실은요, 3절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뭐 현대사회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이 아이를 낳는 것이요, 전혀 위험한 일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산모에게 있어 극도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이 산모와 아이 모두 죽을 수 있는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이 아수르의 침공이 남유다 나라 전체를 멸망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식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뭐 자신이 왕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자신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오직 큰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겸손의 모습으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한 가방 공장 이 웨어하우스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드라이버와 함께 이 맨하탄으로 딜리버리를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그분이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자신이 한국에서 이런 대학을 나왔다. 또 이런 회사를 다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원래 내가 이런 일살 사람이 아닌데 지금 잠깐 이 누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운전하는 것이라고 이 변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그렇구나. 정말 한국에서 정말 좋은 대학교 나왔구나. 정말 좋은 직장 나왔구나. 부럽다. 이런 말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말을 하시는 그분이 참이 안쓰럽고 또한 이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직도 여전히 한국에서 나온 학벌과 또 직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분의 소식을 종종 듣게 되었는데요. 뭐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예전에 자신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어떤 학교를 나왔던지 간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하고 이 낮은 자리부터 착실하게 살아왔다면 그분의 삶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요, 아, 내가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했었지.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과감히 나의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런데요, 왕으로서, 아니 지금 전쟁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군사를 모으고 또 성벽을 튼튼히 해야 할 텐데 그게 정상적으로 전쟁을 대비하는 왕의 모습일 텐데 지금 히스기야는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 전으로 들어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요,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사실 이 오늘 히스기야가 분개하며 들었던 말에 중요한 포인트는요,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이 원인이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 히스기야에게는 이 남유다의 이 멸망의 위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된 것을 더 아파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유다의 위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4절 말씀을 통해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요, 먼저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런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이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원적인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고차원적인 이 모든 문제의 길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즉 나무가 아니라 산을 보는 삶, 산을 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유다의 앞에 놓여있는 그 위기 가운데 대처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정말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또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전까지 어떤 모습을 살았던지 간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전에 들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태국 하베스트 국제학교에 사역하시는 이성상 미애 후원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중고등학교를 통해 태국의 이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양성되게 하시고 하베스트 국제사역원을 통해 선교사들이 영적인 군사들로 훈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주를 위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관계적,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